자, 이제 오늘 네이션스컵 오늘 약간 오버홀이에요. 오늘 오버홀 2라운드 테스트 시즌 1시즌 2라운드 네이션스컵 블루문 베이 스피드웨이에서 펼쳐집니다. 예선전 방금 했는데 일단 4등 출발합니다. 4등 출발. 42초 56. 아, 진짜 쟤네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아까 그전 경기에서 SR이 떨어지는 바람에 일단 에이클, 에스클 방에서 오늘 또 SR 펼쳐지겠네요. 아, 여기 그나마 에스크레이클이라서 사고 좀덜날것 같은데, 여기 만약에 시클, 니클 쪽 가면, 아우, 끔찍할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포듀 맞아! 태극기 꽂고 싶지만, 1, 2등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포듀만, 3등만. 어쨌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코너 공략에서 아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빠르네요. 42초 오르면, 진짜 빠른데요? 그다음에 42초 8. 그다음에 4등에 42초 913입니다. 프랙티스 기록보다는 확실히 슬립 효과가 있어서 더 빠른 랩 타임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버홀이다 보니까 타임 차이는 뭐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크게 그또 나타나는 게또 오버홀이라고 할수 있고요. 차량을 지금 원래는 뭐 GT3클이나 GT3클에서는 그냥 니산이 그냥 대세였는데, 이번 여기 같은 경우 니산 이번에 너프 먹고 여기는 지금 탑10 드라이버 다 봐도 폭스바겐 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폭스바겐을 샀습니다. 급하게 폭스바겐을 사서 이번 대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BOP가 다 동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특성이라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차가 있고 더안 좋은 차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곳은 차빨이 굉장히 또 심하게 또 작용하는 게또 오버리기 때문에 대세의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20등까지 가보도록 하죠. 뒤에서 밀었어. 다행이다. 잘 밀렸다, 그나마. 그나마 잘 밀렸다. 처럼 큐얼 막은 안 나오네요. 슬립 안 주려고 서로 막 사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슬립 효과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가 봅시다. 좀 실수했어요, 제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확실히, 아이씨, 잘 타네.
공략법에서 저 앞에 세 대한테 밀리네요. 앞에 세대가 빠르다. 이거 25바퀴인데? 겁나 집중해야 돼, 이거. 아, 근데 멀어진다, 멀어져. 와, 42초 오른 그냥 뽑아버리네. 전 멀어졌네요. 아, 실수했다. 진짜 안쪽 밟아버렸다. 큰데 실수, 이거. 이거 일단 4등 합시다. 무조건 버텨서 4등 합시다, 이거. 안 되겠다. 4등 버텨봅시다. 아, 실수했는데? 이렇게 도는 게 아닌데. 어, 너무 큰 실수였는데, 이거? 뒤차 바로 따라오는데요? 제가 느려요, 지금. 브레이킹 하는 코너들에서. 어, 지금 계속 잡힌다. 아, 이거 위기인데? 큰 위기다, 이거. 와, 다 잡았는데? 다 잡혔다, 다 잡혔어. 바로 나오나? 이쪽으로? 아, 위치! 아, 까고 가면 어떡해! 이 개가! 와, 어이가 없다. 와, 밀었어, 그냥. 아, 차 계속 오네. 아, 망했다, 이거. 와, 나 어이가 없네. 아, 좀 말레이시아 좀. 쓰레기. 아니, 쭉 가야지. 와, 그걸 그냥. 안쪽으로 찔러서. 아니, 어떻게 올라가냐? 아이씨. 사고나라, 사고나라. 사고나라, 이놈들아. 와, 큰일 났다. 점수 이거 최악의 점수 받겠는데? 나 이거 집중하겠습니다. 나 이거.
저 그룹에만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다. 일단 무조건부터 가자, 저 그룹에. 자, 터키는 찍어야지, 그래도. 수가 많아요. 아직 많아서 이 주인공까지 올라갈 수 있어. 탑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 조금만 더 노력하자. 나 뭐 포디움 이런 건 걸렀고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가보자. 11등. 저 앞에 또 배틀하고 있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주성주성 하러 갑시다. 오케이, 한 대 떨어져 나왔고요. 자, 9등. 올라가자, 올라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오케이. 올라가자. 주성주성. 내 뒤에 이제 대만에 잘 따라오네. 꿀 빨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뒤에 따라오면서 7등에 잡을 것 같아. 왠지 10밖에 남았거든요. 말레이시아 좋습니다. 아, 17등이야? 이거 17등이네, 앞에? 백마커인데 한 대 깐 거야? 미쳤다, 미쳤어. 조심해야 된다, 저 호주 저런 애들.
비밀의 플레이스. 일부러 막는 거 뭐죠? 17개인데? 일부러 막죠, 이거 지금? 봐요, 일부러 막죠, 이거? 어차피 자기 망했으니까, 나머지 차량도 좀 말리게, 일부러 막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뚫었다, 씨. 아, 이제 7등까지 올라왔다, 그래도. 와. 뭐야 이거. 앞에 1.8초 좁혀지는데? 6등 가능성 있다. 아 진짜 쳤어 씨. 아, 뒤에 양아치 같은 놈 있어가지고. 아, 겁나 방해되네. 아, 이제 백마크, 너 똥새끼, 이거. 와, 6등까지 올랐다. 저격수복, 저거, 씨. 아, 저 말레이시아, 저 새끼. 아, 저 말레이시아. 아, 이거, 쟤 때문에, 씨. 와, 겨우 6등까지 올랐네. 겨우 올랐다, 겨우 올랐어, 씨. 4.6초. 아, 지금까지 잡고 싶다. 뉴질랜드에요? 아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아, 초반에 쟤랑 제가 안쪽으로 저 자리 다 먹고 밀어가지고 지금 순위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백마커는 그 뉴질랜드 시키고. 얘 때문에 지금 4등, 원래 4등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간건데. 그래도 끝이 나네요. 조만간
와, 그래도 이제 여기서 6등까지 진짜 추월쇼 했다. 진짜 추월쇼 했다. 아세트에서 오버를 했던 게 도움이 됐다. 아세트에서 오버를 했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 마지막 랩. 아, 저 좀 말랬어. 아, 아깝다. 4등 할 수 있었는데. 포디움은 솔직히 못했고, 1, 2, 3등이 워낙 빨라가지고. 어, 근데 4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그래도 6등 했습니다. 와. 거의 최후위권까지 떨어졌거든요. 추월쇼를 펼치면서 그래도 6등 마무리합니다. 와, 나 진짜 이거 인간 승리였다. 더구나 백마커의 방해도 있었고요. 17등 진짜. 와, 말레이시아 저 비틀 타는 애. 와, 라인을 원래 한 자리 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라인을 다 먹고 제 차를 돌려버리는 바람에. 아, 진짜 어이없네. 나 6등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숨을 쉬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와, 진짜 빡셌네. 힘들었다. 아, 6등 마무리고 이거 다시 S로 올라갔어요. 어, 말레이 이거 혹시 뭐야? 안 떨어졌어. 여기 내려가는 애들 있죠. 이거 왜 올라가 이거? 얘인가? 내려가야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점수 몇 점 받았는지. 아, 근데 이거 점수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은데. 6등까지밖에 못해서. 이거 몇 점 받았을까? 어, 403점. 아, 최고점이네. 403점. 403점 받으면서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